take one. 안녕하세요, 김나라입니다. 아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은입니다. 김한솔입니다. 김소라라고 합니다. 색깔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연보라색 좋아하고요. 파스텔 톤 류는 거의 다 좋아합니다. 다양한 색을 즐겨 입을 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일쉐어 마케팅팀 컨텐츠 파트 패션 에디터 조사진입니다. 오늘은 스타일쉐어 PB 브랜드 어스바이 스타일쉐어의 디지털 카탈로그 비주얼 촬영이 있어서 그걸 디렉팅하러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약간 조금 멋있게 한번 가볼게요. 멋있는 멋인가? 저는 김소라라고 하고요. 스타일쉐어 쓴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약간 눈팅만 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행히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옷 자체가 약간 그 뭐 체형도 상관없이 외모에 상관없이 이런 바이브로 흘러가는 거여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딱 옷 브랜드의 룩북을 딱 봤을 때 뭔가 날씬한 분들만 있으면 좀 이렇게 아 나는 못 입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러 제가 그분들의 대표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과 스타일쉐어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깔맞춤 코디나 저같이 좀 통통한 분들이 입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코디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놀러 오세요. 드림 과정을 통해서 첫 제품을 사실 생산을 했어요. 저희가 4,000장을 생산을 했는데 이전에는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뭔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감이라든가 소재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소재라고 생각은 하는데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4,000장을 다시 생산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옷을 주문하시는 분께 이전 만족도 4,000장 중장을 같이 배송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키가 좀 큰 편이어서 저는 키가 작은 편이거든요. 저는 크롭티를 되게 좋아하는데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의 기장들 베이직한 옷 중에 마음에 드는 옷이 시중에 없다 보니까 다양한 라인이 많이 나오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해요.